맞습니다. 이거 치우면 안 되지 이제. 천막. 천막을 쳐야지. 잠깐 쉬었다 하세요. 선배 물 한 잔. 야, 그래, 저희 우리 잠깐. 진짜 물이라도 좀 마시고 가자. 야, 늘 잊지 말아주세요. 우린 여기 힐링하러 왔어요. 우리 화났어? 아, 힐링 중이에요. 어. 오늘 보리차 진짜 진하다. 좀 앉아라.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뭐가? 애들이 다 잽싸서. 오늘 뭐 할까? 밥. 아, 점심에 그냥 국수, 비빔국수 먹을까? 비빔국수 해 먹을까? 우리 열무 자랐는지 보고 열무 넣고 그냥 비빔국수 해 먹어야 되겠다. 여기요. 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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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열무 비빔국수 어때? 너무 좋아. 너무 좋지. 그러면은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지. 일 하고 나서 너 지금 너무 새까맣다. 육수 내가 갖고 옛날 국수 하나 하고 비빔국수 하나 해서 반반해서 먹자. 우리 멸치 육수 있나? 멸치 있지? 갖고 와, 갖고 와. 멸치 있어. 아. 어? 따라라라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아성대. 생일 축하합니다. 언니, 촛불 꺼, 촛불. 촛불 꺼, 꺼. 언니, 육수 낼 때 쓰라고. 소다니야, 내가 준비했어. 야, 이것만 있으면 우리 모든, 이거 하루에 하나씩 해 먹으면 되겠다, 이제 육수 낼 때. 국어 대가리요. 황태머리요. 육수 넣을 때 쓰라고. 땡큐. 누구를 위한 선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은 그냥 비빔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그래. 열무를 생으로 그냥 막 부쳐 먹어도 맛있나? 숨이 금방 죽나? 안 죽어. 그러면 열무 아삭아삭 그냥 맛있어. 아, 그래? 열무 썰어가지고 비벼 먹자. 생열무. 맛있어? 어, 맛있어. 아, 그래? 그렇게 안 먹어봤는데. 맛있어. 완전 되네. 맛있어. 그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원래 자주 그렇게 해서. 응, 우리는 되게 자주. 우리 남편이 되게 좋아하거든. 열무 그냥 이렇게 썰어가지고 밥에다가 열무 넣고 고추장이랑 참기름이랑 넣고 계란후라이 하나 넣고 비벼서 먹는 거. 난 그 식감이 너무 좋은 거지. 그 열무의 아삭함이, 정말 싱싱한 열무의 아삭함이. 아, 저희도 처음 봤어요. 아, 진짜? 밥에다 막 비벼 먹어도 맛있어. 그냥 고추장으로? 생으로? 어, 생으로 이렇게 잘라갖고 나는 고추장에다 해가지고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어. 우리 저녁 때 밥 먹고 낮에. 맞아, 저녁에. 반찬이 없는데 우리 저번에 만들어 놓은 깍두기. 깍두기. 콩나물 언니 저거 살짝 삶아갖고 그냥 어. 살짝 무쳐서 그냥 비빔국수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러죠. 저녁을 거하게 먹자. 그래. 거하긴 해.